지금까지 여러 연예인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렇게 많은 횟수가 알려진 건 처음입니다. 대마초 161번 구입한 아이돌 비투비 정혜륜입니다.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해 큰 사랑을 받았던 정혜륜. 그가 팬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건 지난해 초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부터죠. 정혜륜은 5년 전부터 지인들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온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정혜륜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고 가상화폐를 활용해 익명성을 보장받으려고 시도한 정황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는 제3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중개인을 통해 가상화폐로 환전해 대마초를 구매했죠. 여기에 지난해 5월 28일 훈련소에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 정혜륜은 도피성 입대가 아니냐는 논란에도 휘말렸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머리를 짧게 자른 사진과 함께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중이었다. 대한민국의 남성으로 저 또한 짊어져야 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팬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 정혜륜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팬들에게 군입대 인사를 전하는 기만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정혜륜은 팀에서 탈퇴했고 비투비는 6인 체제로 변경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정혜륜은 2016년 7월 5일경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성명 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 3,300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와 액상 대마를 매수, 같은 기간 161회에 걸쳐 대마 등을 흡연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부분은 대마초를 161회 흡연한 것이 아니라 161회에 걸쳐 구매한 점입니다. 수사대에 걸린 거래 횟수가 161회이기 때문에 정혜륜이 실제로 대마초를 핀 횟수는 그 이상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대마초 1g은 3에서 5회 흡연이 가능한 분량이지만 10회에 걸쳐서까지 피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에서 정혜륜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정혜륜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고 대마초 흡연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혜륜에게 징역 4년, 추징금 1억 3,300만 원을 구형했고 정혜륜은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이를 해소하려 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며 거듭 선처를 호소했죠. 결국 지난 6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정혜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1억 3,300여만 원의 추징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혜륜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한 인디신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마초 정도는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음악 만든다 하면 마약 정도는 해도 된다는 분위기죠. 그런 걸 보고 수익이 있다고 생각하나 보더라고요. 이는 허세에 찌든 핑계거리일 뿐입니다. 마약은 한 인간의 삶을 좀먹고 흐려진 판단력은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준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예인의 마약 투약은 연예계와 대중, 그의 팬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칩니다. 연예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과 관심을 선한 영향력으로 다시 흘려보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